전통 한식으로 배채우고 다음은 퓨전 음식. 여기는 지금 촬영 시간을 맞추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줄 섰어요. 꽉 들어차 있어. 이곳의 스테디셀러 양대산맥 짬뽕. 그냥 짬뽕 아니죠. 토마토 짬뽕. 그리고 제 원픽 크림 짬뽕. 면 보세요, 면. 면이 일반 면이 아닙니다. 제주산 그 토리죠. 식이섬유는 오이의 25배, 갈증은 우유의 15배. 아. 전원 켜세요. 면 흡입 청소기. 오, 탱글탱글합니다. 그리고 쫄깃쫄깃해요. 이게 매일 만든 이 반죽에다가 매일 이렇게 숙성을 하니까 쫄깃함이 없어지질 않아. 오. 신선한 토마토가 통째로 들어간 건강 소스 제가 먹어드릴게요. 이거 지금 토마토 짬뽕입니다. 이것도 깔깔한 맛이 들어가면서 짬뽕, 짬뽕의 맛과 토마토 파스타를 섞어놨다. 절묘하게. 와. 자, 크림 파스타가 나왔어요. 크림 파스타가 아니죠. 짬뽕입니다. 엄연히. 여기도 역시 통면. 끝을 보고. 제가 이런 크림 파스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또 크림 파스타래. 크림 짬뽕. 그만큼 헷갈립니다. 와, 이거 보세요. 크림의 느낌. 와. 부드럽고 고소한 크림 소스. 빠져든다. 아, 양이 엄청 나. 양이 엄청 많아. 와. 이제부터 짬뽕의 단짝은 피자입니다. 신세계를 맛봤거든요. 여기는 치즈 자체도 굉장히 좋은 자연산 생치즈를 사용한데요. 와, 외국의 시금치라고 볼 수 있죠, 루꼴라. 근데 여기는 제주의 그 신선한 시금치. 시금치 좋잖아요. 이 도우 자체도 어디서 사다 쓰는 게 아니고 매일 반죽을 하시고 이렇게 얇게 이렇게 숙성을 하셔서 이렇게 만드신답니다. 이렇게 밑장을 하나 깔고 소스를 듬뿍 바르고 시금치도 듬뿍 넣고 하트! 짠! 말아주면 와우! 두꺼운 피자가 탄생했어요. 몇 개도 먹어요.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 피자 좀 보세요. 제주산 그 토시라든지 루꼴라 대신 제주산 시금치라든지 우리 집은 퓨전이지만 가볍지 않다. 여러분들께 쉬운 음식 대접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음식에 다 담겨져. 그래서 손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손님들은 다 아십니다. No,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